예를 들어서 10만 원 손실 날걸 위아래로 계속 털리니까 50만 원, 100만 원 손해보는 거지. 그 승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체 이익이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24년을 준비할 오모토 러너 3기를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저녁 8시 돈깡의 매매를 공개하는 단독 라이브. 저와 함께 매매 계획을 세워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모토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친구가 왔네. 아, 요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데? 저도 지금 파란불이 잔뜩이거든요. 어디에? 계좌에요. 알면서.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럴 때는 각자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미 약간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보통 고민하진 않잖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는데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20km 뒤에 직진이래. 차도 별로 없어. 아무 고민 안 되잖아. 뭐 노래 듣고 그냥 앞에 보면서 쭉 가는 거잖아. 근데 막 전방 100m 앞에 고속도로 출구인데 두 번째 출구고 뭐 차는 막히는데 나는 1차선에 있고 이러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해서 끼어들고 실수해서 이제 사고 나고 돈 들고 차 망가지고 막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 뭐 꼭 거기로 안 빠지고 지나쳐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야. 주식도 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급할수록 나는 좀 참으려고 하는 편이야. 지금도 좀 참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앞에 뻥 뚫린 도로가 나올 때까지 나는 웬만하면은 참으려고 한다. 근데 장이 보통 매일 열리니까 이게 거래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매일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매일 얼만큼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가는 장세에서 욕심이나 조급함 때문에 클릭 몇 번 하면은 바로 팔 한쪽 날아가고 복수하려고 달려들면은 더 크게 주저앉는 게 다반사니까. 근데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매일 시장에서 벌고 싶잖아요. 저도 조금 요즘에 맨날 그런 것 같은데 대표님은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그때 그래서 매일 벌었습니다. 기반하고 있어. 사실. 어떻게 매일 벌었어요? 아주 작은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 진짜 막 0.3% 0.5% 그 정도? 한 1% 움직이는데 그 구간을 찾아서 기다렸다가 사고 팔고 나오고 약간 이런 거래를 많이 했었지.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일 수 있는데 일반 참여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치. 일반적으로 대중분들이 하는 거는 눌림목 이런 거래 전략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눌림목 같은 내 근거에 맞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매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내줘야지. 주식 우리가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니잖아. 내초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급등과 호재를 내가 다 이용하고 수익을 보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내가 살려다가 만 종목이 세게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엄청 든단 말이지. 실제로는 내 돈 1원 한 장 손실 본 게 없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포모가 와서 투자한 거래치고 수익을 본 게 별로 없다? 있어도 결국 다 뱉어내고 손절로 마무리하는 편인 것 같고. 너도 경험해봐서 알잖아. 저는 어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 맨날 시장 보다가 내가 좀 계획되지 않은 기회랄까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게 너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나 기본적으로 보나. 그럴 때도 대표님은 참으시는 편인가요? 그럴 때 이제 계획 하에 분할로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그걸 큰 틀에서 보면은 참는다고 봐야지. 만약에 특정 주식을 뭐 100만원어치 사려고 계획했다면 처음 심는 비중은 뭐 10만원, 20만원? 많이 잡아도 20% 미만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려고 보통 하거든. 결국에 주식은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잖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내가 시장을 맞췄는지 여부를 나중에 통보받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내 생각에 트레이딩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내 나름의 이제 뭐 근거로 시나리오도 세워보고 뭐 시장이 그에 맞게 확실히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지. 리서치와 분석으로 방향성을 세우고 그 논리가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해도 분석이 맞았으면 늦지 않거든. 1-2%의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한참 기다리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게 가성비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인내심을 조금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손실 위험은 조금 줄어들고 수익에 대해서는 확률이나 수익폭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요즘에 저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까요? 어떤 근거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이제 산 가격보다 하락했어도 계속 들고 있는 경우는 그 정도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매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물렸다기보다는 분할로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보면 되는 개념이고, 근데 지금 대응 방법을 모른다는 거는 애초에 매수 시점이 좋지 않았다는 거고, 상승하는 추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물린 게 되는 거지. 원래 물리면서 배우는 거야.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유효한 트레이딩 방식이거든. 뭐 에드세이코타나 뭐 마크 비너비니가 진짜 잘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거래할 때 아예 호가창을 안 봤다고 하잖아. 애초에 추세가 확인된 좋은 시점에 진입한 채로 장중에는 가격 확인을 안 하고, 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잡은 방향성에 힘이 계속 유지되는지만 꾸준히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유효하다면 이제 계속 포지션을 들고 가는 거고,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상황에 맞게 분할이든 전량이든 청산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 조금 지루하거나 이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재밌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대로라면 주식을 사고 파는 시간보다 그냥 포지션 없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진짜 힘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 뭐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엄청 유명한 게 있잖아. 주식 시장에는 스트라이크가 없다.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방망이를 안 휘둘러도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에 맞는 공이 오기 전까지는 투수가 몇 개의 공을 어떻게 던지던 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기관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운용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주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 가진 최대의 강점이 무한한 기회와 시간이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고 확률 높은 타이밍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말은 이래도 나도 참기 힘들 때가 진짜 많거든. 이게 재밌는 게 행동심리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사람 본성 자체가 수익이 확실할 때보다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트레이딩에 중독된다 하더라고. 불확실할수록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게 트레이딩이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오모트 스터디에서 공모주 청약 같은 거 소개해줘도 잘 안 하잖아. 근데 이게 5만원, 10만원 높은 확률로 벌 수 있는 방법은 귀찮다고 안 하고, 급등주 따라 사서 50만원, 100만원 손해보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불확실한 이제 베팅에 중독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본능에 반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난 지금까지 뭐 머리 써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엉덩이 그냥 오래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사람 본성이 뭐 이익 그 자체보다는 내 기회를 더 극대화하려고 한단 말이야. 단순히 차트만 봐도 하루에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내려갔을 때 사서 이제 올랐을 때 파는 거, 몇 번만 성공해도 수익의 기회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 근데 그 반대는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만원 손실 날 걸 위아래로 계속 털리니까 50만원, 100만원 손해보는 거지. 그 승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체 이익이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내 시나리오대로 이행하면서 목표한 수익 구간까지 일관성 유지하는 그 인내심. 인내심. 진짜 나 지금 못 버틸 것 같아. 팔고 싶어. 인내심 한번. 인내심이. 인내심은. 못 견디겠습니다. 우와, 미쳤나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